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2022년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연휴 잘 재충전의 시간 보내셨죠?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영상 주제는 토끼띠, 띠 변운세가 되겠고요. 토끼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그룹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사막그룹입니다. 해묘미 사막그룹의 돼지띠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한번 운세 영상 전해드렸고요. 오늘 그 가장 해묘미 사막그룹의 중심이 되는 토끼띠입니다. 이 토끼띠의 운세 월운 전체는 구성으로 살펴봐 드릴 것이고 또 하루하루 일진 운세는 명리학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운세를 살펴보기 전에 토끼띠 생에 대한 기본 정보 이런 걸 좀 살펴보고 토끼띠의 어떤 기본적인 에너지 기운 이런 걸 좀 살펴봐 드리고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끼띠는 척파성의 어떤 그 당사주의 12성을 갖고 있고요. 시간으로는 오전 5시 30분에서 7시 30분입니다. 방향은 정동쪽이고요. 계절은 양력 3월, 음력으로는 2월로 완연한 봄으로 만물에게 봄이 왔음을 알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양상으로 음의 기운이고요. 오행으로는 목의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그 토끼띠생 12성 척파상에 별로 파괴, 흩어짐을 그런 것을 상징하고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무슨 일에는 또 쉽게 재미도 잘 느끼시고 실증도 잘 느끼십니다. 나서기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무드 메이커시죠. 재치도 있고 또 머리 회전도 굉장히 빠르십니다. 다만 배짱이 조금 부족한 그런 그 운세도 있으십니다. 네, 이런 그 토끼띠생 여러분들의 7월달 정미월 한달 그 구성으로 살펴볼 텐데요. 구성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그 먼저 그 본명성을 좀 이해해야 되고 본명성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데요. 처음 그 구성을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명성을 포함하는 계산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명성에는 9개의 그 성, 9개의 별이 있는데 이 숫자로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제 9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 9개의 별을 어떻게 구하냐면 그 태어난 연도, 자기가 태어난 연도에 뒤에 그 숫자 2개를 더해서 여기 1951년생, 1964년생, 1977년생의 어떤 그 본명성을 구하는 방법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숫자 두 개의 숫자를 더해 봅니다. 5 플러스 1은 6이 되죠. 51년생은. 그러면 이 나온 6을 10이라는 숫자에서 빼면 4가 나옵니다. 10 마이너스 6은 4니까요. 그러면 이 4가 본인의 본명성이 되시는 겁니다. 1951년생은 본명성이 4. 그럼 1964년생은 1900은 그냥 빼시고 64, 요 두 개 숫자를 더합니다. 6 플러스 4는 10이 되고요. 이제 10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숫자를 단단히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10은 1 플러스 0은 1입니다. 그래서 10에서 1을 빼니까 9가 돼서 본명성은 9가 되는 거고요. 이제 1977년생이신 분들은 뒤에 숫자 두 개 숫자 7 더하기 7은 14가 되고요. 이 10을 넘어가게 되면 이걸 또 하나의 숫자로다가 다시 변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4는 5가 됩니다. 이 5를 10에서 5를 빼면 5가 되죠. 그래서 5가 본명성이 됩니다. 이 본명성에는 9개의 어떤 그 별이라는 그 의미를 갖게 되고 자기의 그 여기 보게는 9개의 궁이 있는데 그래서 구성학은 9개의 성, 9개의 궁 그래서 9개의 별과 9개의 궁이 어떤 그 돌아가면서 변화 속에서 어떤 운을 펼쳐가는지 연운, 월운, 일운, 시운 다 살펴볼 수 있는 이 학문 역시 논리적이면서 과학적인 그런 면도 좀 있고 주역이라는 여러분들이 동양철학의 동양 역학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학문 속 학문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깊이 있는 학문입니다. 주역의 8개의 어떤 그 권태이진 손감 간곤 그 중에서 손의 어떤 궁이 됩니다. 이렇게 손궁이 4가 본명성이신 분은 손궁이 자기의 본궁이 되고 또 1964년생이신 구이신 분은 구자 화성인이고 리궁이 되고 1977년생이신 분은 오 오황토성인이 되시고 중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본명성을 먼저 이해하시고 제가 준비한 이제 그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요 태어나신 분들 1936년생에서부터 해서 쭉 요 밑에 1이라는 숫자 밑에 있는 이런 데 태어나신 분들은 본명성이 같습니다. 1로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성학에서는 남자 여자 이렇게 구성 숫자를 구별하지 않고요. 태어난 연도만 같으면 똑같은 본명성을 갖게 됩니다. 1935년생, 44년생, 53년생 이렇게 여기 딱 쭉 태어나신 분들은 2가 본명성이 같다는 것.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시고 제가 준비한 그 7월 정멸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년 우리가 이제 또 정미월 구상화 7월 운세가 되겠는데요. 2022년 로다가 구상에서 연명성 5가 되고 7월 원명성 월명성은 6이 됩니다. 그래서 월명성 6만 놓고 포구를 돌렸고요. 이 월명성만 가지고 일단 좀 굉장히 간단한 운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편하게 월명성 월포구만 하고 이 상황에서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명성이 1이신 분들은 기면년생이시고 또 계면년생이 본명성 1이 같으신데요. 1963년생이신 분들과 1999년생이 본명성 1로 다 같은 그 월운을 보내시게 되실 겁니다. 본명성 1이신 분이 원래 본래 본궁 자리는 감궁인데요. 감궁에서 리궁으로 다 갔는데요. 이 감궁은 비밀의 궁이기도 하고 또이 리궁은 밝혀지는 어떤 그런 궁이기도 하니까 어떤 상대적인 그런 그 에너지 기운이 있는데요. 이일 본명성이신 분들은 비밀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고통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그 기본적인 그 키워드를 갖고 있고요. 리궁은 밝음 또 어떤 그 권력 소송 또뭐 이별 판단 밖으로 드러남 뭐 이런 그큰그 키워드를 좀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명성 일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다가 7월달 월 운을 살펴보게 되면은 본인이 비밀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에 조금 좀 불편한 그런 한 달이 될수 있고요. 또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밝음으로써 어떤 그 고통을 좀 뭐라 그럴까요? 밝히면서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고 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 구성하기는 세 가지의 어떤 흉한살이 있습니다. 이것이 암검살, 파살, 오황살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흉살 운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그 본명성 일이신 분들한테는 암검살이라든지 파살이라든지 오황살 이런 것들이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7월 달한 달은 무난하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부정적인 달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밀 이런 부분들 또 여러분들의 어떤 문서적인 소송적인 부분들 어떤 고난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 이런 그 부분들이 이성의 문제 연애궁이기도 합니다. 이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한 그래도 무난한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본명성 4이신 분들 정묘년생 또 신묘년생이십니다. 87년생, 51년생이신데요. 여러분들 본명성이 같으시니까 같은 월운을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기의 본궁인 요 손궁에서 진궁으로다 이제 본명성 4이신 분들이 가셨는데요. 본궁에서 어떤 그 운을 맞이하게 되냐면요. 뭔가 시작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고 계획과 희망 속에서 이런 그런 궁으로 다 갔으니까는 한 달이 어떤 희망에 찬 그런 그한 달을 보낼 수 있는 건데요. 다만 하나 이제 여기서 오황살이 자기의 어떤 손궁에 오황살이 왔습니다. 반이 자기의 어떤 본궁에 그 오황살이 왔다 보니까는 요 사이신 분들은 조금은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는데 이게 근데 오황살이라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어떤 그 흉한 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오황살은 자동살이라고 그래서 본인들 사 본명성이신 분들 본인들이 자기 컨트롤만 잘하고 자기 관리만 잘하면 무난하게 또한 달을 잘 아주 흉하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흉살이지만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7이신 본명성 7이신 분들 을묘년생이시고 1975년 48년생 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그 7월 정묘 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궁인 요 태궁인데요. 자기의 어떤 본인 궁에서는 연애궁이기도 하면서 기쁨, 연애, 결과, 뭐 이런 재물운이기도 하고 금전운이기도 합니다. 그런 운이 있는 이 상태에서 자기가 가는 궁은 이 600금 권궁으로 갔는데요. 이 권궁에는 발전의 궁이기도 하고 어떤 그 확장의 궁이기도 하고 굉장히 권력을 짓는 그런 궁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근데 다만 말씀드렸죠. 세 가지의 흉한 살이 있다 그러는데 이 암검살이라는 것이 구성학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그런 그 약간 흉살의 하나인데요. 자기가 가는 권궁에서 이 암검살을 맞았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 7, 우리 본명성이신 분들은 이 암검살과 함께 전체적으로 자기 궁도 그렇고 자기가 간 궁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투자를 했던 것이 굉장히 발전적인 부분, 확장적인 부분, 금전적인 운 같은 것이 굉장히 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전 관리, 이런 것들, 투자 관리, 이런 것들을 소극적으로
최대한 좀 자제하시고 한 달에 갔다가 전체적으로 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꾸다가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소극적으로 하시면서 최대한 한 달을 좀 안전하게 좀 보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구성학적인 의미고요. 이런 것이 뭐 전체적으로 다 맞고 안 맞고 이런 건 아니고 제가 풀어드리는 운세를 너무 맹신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풀어드리는 운도 어쨌든 월 명세랑 간단 최소한의 어떤 운의 흐름만 살펴드린 것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7 본명성이신 분은 7월달 한 달 조금은 자제하는 그런 한 달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구성학으로 한 달 전체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하루하루 일진 운세를 명리학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생각의 구독은 사랑이고요. 좋아요는 응원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명리학적인 의미에서 한번 이제 그 한 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토끼 때 일진 운세가 될 텐데요. 7월달 토끼 때 일진 운세 다섯 개의 운이 있습니다. 합운, 충운, 형운, 파운, 해운, 합충, 형파, 해운이 이제 하루하루 들어올 텐데요. 합운이 들어오는 날은 8일과 20일, 8월 1일, 이렇게 3일이 합운이 들어오는 날인데요. 이 합운이 들어오는 날에는 어떤 그 운이냐, 합운은, 합운이라는 것은 일단은 역할이 중지되는 그런 그 기본적인 운의 에너지 기운이 있습니다. 합이라는 것은 묶인다는 의미가 있고 또 뭔가 영향을 준다, 간섭한다 이런 그 기본적인 운의 어떤 그 에너지 기운이 있으니까요. 이걸 갖다 긍정적으로 다 발현될지 부정적으로 발현될지 개개인마다 다르시겠죠. 어떤 분한테는 이 합운이 와서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이 합운으로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다 합운이 들어올 때는 일단은 자기가 지체, 지연, 복잡, 자기가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을 갖다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합으로 다 묶이는 바람에 뭐 지체가 된다든지 지연이 된다 그러면 약간은 그 부정적인 운의 모습보다 나타난 것이고 또 하지만 자기가 누군가랑 화해 협력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거 합운이 들어오나 화해 협력이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굉장히 긍정의 모습으로다가 합운이 발현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합운에도 긍정과 부정이 있고 이제 이어서 충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충운이 들어오는 날은 7일과 19일입니다. 이 충운이 들어오는 날 7일과 19일 날도 신유일 개유일이 될 텐데요. 이런 그 충운이 들어오는 거는 기본적인 것이 충운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이 활성화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충돌이라는 의미 예, 맞습니다. 충돌이라는 것은 상대가 나한테 충돌할 수도 있고 내가 상대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충돌이 일어났으면 뭔가 역할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모습으로는 어떤 충돌로 인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충돌로서 어떤 변화, 변수, 변동으로서 내가 새 출발할 수 있는 에너지 기운을 다 만들 수도 있을 때는 긍정의 모습일 거고요. 내가 그렇지 않고 내가 좋은 상황인데 남에 의해서 충돌을 받아서 어떤 충격을 받고 파괴를 당하고 또 아니면 이별을 받는다든지 통보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충돌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충돌로서 새롭게 탄생할 것이냐 새로 출발할 것이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에 의해서 충돌을 받게 되면 내가 조금은 그 속에서 충격을 받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남들한테 충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게끔 해서 자기 자신이 최소한으로서 자기가 안전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또 본인이 또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충운에 의해서 이번엔 형운입니다. 형운이 들어오는 날은 10일, 20일, 8월 3일입니다. 이렇게 3일은 형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형운은 기본적으로다가 우리가 형벌 형자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그 여러분들께서 부정적인 모습보다 운을 바라보시는데요. 또 기본적으로 형운이라는 것이 꼭 부정의 모습, 모든 운은 긍정, 부정운이 같이 있는데 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냐는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형운이 들어오는 갑자일, 병자일, 무자일 이때 10일, 20일, 3일 때 형운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께서는 좀 언행 같은 것도 좀 조심하시고 다만 뭐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은 말 그대로 형벌을 받는다 그런 그 의미를 갖게 된다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제국설수 일어날 수 있고요. 하지만 좋은 모습이라는 건 형운에 새롭게 어떤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형을 받음으로써 새롭게 교화될 수 있는 거죠. 내 잘못을
다 내가 고치고 새롭게 이렇게 어떤 그 태어난다?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그런 형문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형문이 들어올 때 어떤 교화의 날로다가 여러분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어떤 새로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형운에 이어서 이제 파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운은 16일과 28일인데요. 파운에는 세 가지 사막 지지에서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생지그룹, 왕지그룹, 묘지그룹이 있습니다. 생지는 인신사에, 왕지는 자오묘유, 묘지그룹은 진수축미인데요. 여기 지금 경오일, 이모일은 자묘, 그래서 묘오는 그 자오묘유, 왕지그룹이 될 텐데요. 왕지그룹은 파운에서는 조금은 업그레이드라는 그런 그 파운의 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건 날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그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루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해운입니다. 이 해운은 14일과 26일인데요. 무진일 그리고 경진일입니다. 그래서 묘진해, 해는 그 우리가 지지 같은 경우는 충기라고 해서 오운육기라고 해서 충기로 다 뭉쳐져 있는데 묘는 묘유충인데요. 묘유충이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자기하고 짝이 되는 그 유를 갖다가 진유합으로다가 이 유라는 글자를 묘의 짝인 그 유라는 글자를 진이라는 글자가 와서 합을 해버림으로써 묘라는 글자가 충기를 잃어버리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짝꿍을 누군가가 와서 그 짝꿍을 움직이지 못하고 내 짝꿍을 뺏어가는 듯한 느낌,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하루가 무기력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답답하고 그런 거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7월달 토끼띠 일진 운세 중에서 가장 나름대로 좀 어려운 날을 만약에 굳이 만약에 본다면 이 해운이 들어온 날, 무진일 그리고 경진일인 14일, 26일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은 힘든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날 조금 잘 살피셔서 하루 잘 나름대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10일 신살로 살펴보는 그룹별 7월달 토끼띠의 전체적인 그 그룹별 운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토끼띠는 해묘미 그룹인데요. 그래서 이 10일 신살로는 지장아라는 그런 그 그룹에 되겠고 지장아의 운을 받게 되는데 이 해묘미 그룹의 지장아 운이고요. 근데 해묘미 그룹인 여기 보게 되면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해묘미 그룹으로서 지살, 장사살, 화개살 운을 갖고 있는데요. 해묘미 그룹에는 자기 그 밑에 그 아래 그룹, 후배 그룹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겁연반인 그 신자지 있는 겁연반, 겁살, 연살, 반한살을 갖고 있는 십신살의 신자진 그룹인데요. 이 신자진 띠는 보게 되면은 원숭이 띠, 쥐띠, 용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끼 띠 같은 경우는 원숭이 띠, 쥐띠, 용띠는 뭔가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의미를 좀 담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보다 윗그룹, 저기의 선배 그룹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인호술, 망주천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띠, 말, 여기 있는 범띠, 말띠, 개띠가 우리 토끼띠한테는 자기보다 위에 선배가 되고 뭔가 도움을 받거나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띠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기하고 좀 반대적인 그 에너지 기운이 있는 그런 띠는 조금은 조심스럽죠. 그게 역재와 사유추 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뱀띠, 닭띠, 소띠하고는 토끼띠가 7월달 한 달은 조금 조심스러운 관계를 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어느 날짜가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적으로 한 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토끼띠 그룹별로 다 운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장아 해묘미, 해묘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토끼띠인데요. 토끼띠가 자기하고 같은 그 그룹인 예를 들어서 돼지띠라든지 양띠하고는 굉장히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날짜로 보게 되면 9일에서부터 여기 나와 보이기는 13일, 17일, 21일, 25일, 29일, 8월 2일, 8월 6일까지 요 날짜는 자기 띠와 갖는 띠 그룹이 맞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있고 좋고요. 같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요런 띠, 즉해서 토끼 띠는 예를 들어서 돼지띠라든지 양띠하고 좋은 한 달을 여러분들께서 요런 날짜에 잘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제 지자가 자기 밑에 아래 후배 그룹이 되는 겁연반 그룹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겁연반 그룹에는 띠로서 보기에는 원숭이 띠, 지 띠, 용띠가 되겠습니다. 신자진 그 띠들하고는 조그만 토끼띠가 예를 들어 도움을 주거나 좀 가르쳐 주거나 뭔가 좀 보살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밑에 쉽게 해서 자기가
도움을 필요하는 그런 그 그룹의 어떤 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토끼띠께서는 요런 날짜, 14일, 20일, 30일, 또 아니면 요런 날, 요런 그 자기 밑에 그룹이 있는 그 겁연방 그룹에 있는 요런 날짜에는 자기가 뭔가 베풀고 자기가 봉사하는 그런 날, 자기를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대신 자기를 채우는 날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도움을 주고 또 자기한테 성숙시키는 그 자기 준비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자기가 이제 그 7월 달한달 중에서 뭔가 도움을 받거나 뭔가 자기가 그 배울 수 있는 그런 날로 만약 선택하는 날을 택일한다고 보게 되면 망유천 그룹이 되게 되는데 이노술 그룹입니다. 이노술 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띠, 말띠, 개띠가 이제 되는 그 띠, 이런 띠들한테 자기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띠를 보게 되면 그렇고 날짜로 보게 되면 망유천 그 11지살에 들어오게 되는 그 8일날, 16일날, 12일날, 뭐또 20날, 24일, 28일, 8월 1일, 8월 5일, 요 날짜가 자기가 도움을 받기 좋은, 자기가 뭔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할 때, 요런 날짜에 택일하시게 되면, 나름대로 조금 에너지 기운이, 자기가 도움받는 에너지 기운이 들어오는 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그 7월달 토끼띠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 날은 역재월인 그 사유축, 띠로는 사유축 띠들과의 관계가 될 거고, 운으로는 역재월 운이 될 텐데요. 그래서 역마살, 재살, 월살 운이 들어오는 날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7일날, 그 다음에 11일날, 15일날, 19일날, 23일날, 27일날, 31일날, 8월 4일날, 요때가, 토끼띠들은, 아무래도 그 자기가 반대적인 에너지 기운이 들어오는 날이니까요. 요런 날은 조금은 피해서, 무슨 일을 할때 요런 날 하게 되면 자기하고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뭐, 긍정의 충인이라기보다는 요거는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요 날짜를 좀 피해서, 나머지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요런 날은 좀 피해서 한 달을 좀 슬기롭게 좀잘 보내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7월달 토끼띠 운세 전체적으로 제가 12지나 3화의 어떤 그룹의 관계까지도 살펴드렸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전 영상은 전체 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젊은 생각에 대한 그 구독은 사랑이고요. 좋아요는 응원입니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그 방송 여기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